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나라가 더 어지러워지겠습니다. 예. 그리 갈것 같아요. 예. 하늘이 여당한테 지금 운을 주고, 국민이 운을 준 거죠. 하늘이 줬다는 건 국민이 준 겁니다. 국민들이 여당한테 힘을 실어줬잖아요. 여당이 이제 그 힘을, 권세를 양심껏 부리면 나라가 더 빨리 선진국이 될 거고, 제대로 된 양심 선진국이 될 거고.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훨씬 크죠.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국민들이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뭐 미통당이 말려서 그동안 못했네 이런 소리로 변명이라도 했지만 이제는요. 여당이 온전히 책임져야 돼요. 세월호 건부터 해가지고 모든 경제 상황 모든 거. 그동안 야당 탓했던 거, 토착 외구당 탓했던 거 여당이 온전히 책임져야 됩니다. 힘이 커지는 건요. 이제 책임질 게 커지는 거예요. 이제 못하면요. 그 탄핵각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엄청난 힘을 얻은 거로 지금 도치돼 있는데 이 다음은요. 국민들이 또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주권자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더 선진국이 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양심 강국이 되려면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 주권자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당한테 칼자루가 갔잖아요. 지금 뭐 공수처 처리할 거고 이제 지네들 지금 막 사모펀드 건이니 뭐니니 이제 그거 덮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또 다이나믹 코리아가 펼쳐집니다. 한국은요, 이 다이나믹해서 재밌고요. 그래서 또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여당이 뻘짓을 못 하겠죠, 덜 하겠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 양심 각성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당이 수준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 홍익당이 지금 야당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야당이 저지경이니 국민들이 아무리 여당이 미워도 야당은 못 주겠다라는 걸 이번 선거에서 밝혔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 인욕바람일 수용바람일 받아들여야 돼요. 국민들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민심 여론조사에서 민심으로 반영하면요, 여당이 반영해요. 눈치는 본다고요. 근데 빠들이 설쳐버리면요, 빠들이 설쳐버려서 당신들이 뭘 해도 이니 뜻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외쳐버리면요, 국민들을 이제 완전 이제 무시당하는 거고요. 야당 그릇이 없으니까 국민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있으면 국민이 덜 정신 차려도 되는데, 제대로 된 야당이 있으면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우리부터 잘하자고요. 뭐 남 어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잘하자고요. 감성과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데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홍익당처럼 양심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직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양심이 중요하다는 말은 안 먹힙니다. 지금 여당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을 안 하죠. 코로나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오판한 것들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조국 건도 그렇고 대통령이 조국 건만 해도 제대로 사과 안 했어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조국에게 뭐 마음의 빚이 있다는 등뭐 이상한 얘기 하시고. 이 정권은 사과를 안 해요. 국민이 여론으로 민심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폭동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심으로 보여주면은 여권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자꾸 폭동을 얘기하세요. 여론조사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지면 여당 미쳐요. 뭔 짓이라도 해요. 이번에 총선하려고 얼마나 뭐 달콤한 얘기 막 날렸어요. 근데 이것도 지나서 국민들이 정신 풀면 다시 무시하죠. 원위치로 하겠죠. 원위치로 가겠죠. 조국건도 우리 국민이 끝까지 보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셔야지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그쵸? 예. 아직은 국민들이 양심의 중요성 몰라요.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지금 여당이 한 짓들이요. 양심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요. 민심이 대의제에서 야당이 그릇을 받아줘야 되는데 야당이 없잖아요. 같은 얘기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야당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없으니까 국민 각성하자는데 거기서 왜 폭동을 얘기하시고 야당 없단 얘기만 계속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실이에요. 야당이 지금 없다는 거는. 국민이 더 각성해야 된다고요. 지금 답이 없어요. 야당도 믿을 땅이 없다고요. 여러분 찍으신 홍익당도 지금 힘이 없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각자 도생이에요. 물론 홍익당 아시는 분들은 홍익당을 통해서 힘을 모을 수 있죠. 지금 다른 분들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국민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요 말이 이해 안 돼가지고 뭐 폭동밖에 답이 없느니. 민심으로 보시라고요. 여론조사로 보여주시라고요. 니네 조금만 잘못하면 여당 지지 안할 거야 라고 하시라고요. 이게 힘들죠.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또막그 빠들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끌려가시다가는 대한민국 이러다가는 크게 망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저희 홍익당이 최고의 야당이 되고 싶죠. 그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근데 어느 때보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도 없으니까. 허경영당을요, 20만 명이 찍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놀라워만 하시면 안 돼요. 허경영당이 지금 야당보다 나아 보여서 찍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냉정히 분석하셔야 돼요. 허경영 당이요, 지금 야당보다 나아 보였다는 요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분 아시겠죠? 허경영이 자기 소신껏 뭐 개똥철학이라도 주장하는 허경영이 야당보다는 나아 보였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야당이 얼마나 개판인가 아셔야 돼요. 지금 야당이 얼마나 철학도 없고 예, 개판이었는가. 여당이 저렇게 삽질을 하는데,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 제대로 된 공격 하나 못하고, 이번에 망했잖아요. 지금 야당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허경영 씨의 정당이 그걸 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허경영이 야당보다 더할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마디 생각해보세요. 진중권 씨가 야당 의원 전체보다 낫다. 요 말도 맞죠? 그쵸? 진중권 씨한 명이 야당 의원 전체보다 낫다는 말 했죠? 야당 의원들도 인정했어요. 할말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분 얘기하신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 이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야당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힘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진중권 한 명이 야당보다 낫다고 야당 의원들이 인정했어요. 왜요? 제대로 된 비판도 못 한다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우리 국민이 야당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요,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요 말씀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미통당 이번에 이 정도 나온 것도 선방한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정권 브레이크를 걸려고 그나마 밀어주신 거예요. 미통당은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나온 것도 과하게 나온 거예요. 0.08% 나온 정당이 뭐 별말 다 하는구나 해도, 0.0대에서는 저희가 1위라니까. 소신껏 주장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양심을 대변합니다. 그렇죠? 기가 찬 거죠, 지금 상황이. 야당은 지난 탄핵 이후 조금 더 발전을 못했어요. 예. 유시민 씨가 도와주고, 여러 시 도와줘서, 엑스맨들이, 저쪽 엑스맨도 도와주고, 다 해가지고, 요 정도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보는 게꼭 맞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뭐저 때문에 바꾸진 마시고요. 제 얘기를 참고해서 자명한 부분이 있으면 취해주세요. 예.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는요, 제가 철학 얘기는, 제가 자명하게 이게 옳습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 진리 탐구 영역은. 그런데 이 정치 영역은요,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돼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옳아도 설득이 안 되면요, 또 힘을 발휘 못 하는 거고. 여러분과 끝없이 소통해 가면서 자명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정치는.
철학과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더 자명한 쪽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돕고, 우리의 이 양심이 하나의 자명한 의견으로 잘 결집이 되게 돕는 것뿐입니다. 제가 내리는 막 답이 뭐 100% 자명하니까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맞다, 자명하다라고 해줘야 저도 힘이 나는 거거든요. 또더 자명한 의견 얘기해 주실 때 저도 또 영감이 발동하는 거고 서로. 저희 그 정책, 오늘 JTBC 기자분이 전화해서 앞으로 공약, 이번에 낸 공약들 다음 선거 때도 나오시냐, 다음 선거 때 공약 바꿀 거냐. 그래서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데요. 한 이유가요. 저희가 그 내세운 공약들은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몇 년간 관찰했는데 국민분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고 민주사회가 되려면 이건 이루어져야지 하는 의견들을 모은 거예요. 모음집이에요. 국민들의 양심 모음집이에요. 별로 바뀔 게 없는 거죠.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별로 바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명한 공약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자명한 의견들 얘기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서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돋보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홍익학당과 홍익당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자명한 걸 널리 알려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역할만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기반에서 그래서 이게 예전에 예수님, 부처님, 뭐 소크라테스, 공자님 누가 나와도 정치판이 바로 안 바뀌는 이유가요. 정치판은요, 지금 이 고등 침팬치들인 우리 중생들이 납득하고 설득된 방향에서 한 걸음씩 발전하는 거예요. 누가 영웅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막 개혁시켜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판은 철학의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요, 정치판은요, 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자명해지면서 예, 그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요. 그 발전을 선도해내야 돼요. 그리고 묵묵히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예, 은근히, 꾸준히 바뀌어가게 도와줘야 돼요. 묵묵히. 이게 보살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희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자부했으니, 뭐, 만 표가 나오건, 2만 표가 나오건, 최소한 50표가 나와도 우리는 버텨야죠. 그 50표를 통해 드러난 양심의 힘이 이 지구를 불태우고 우주를 밝힐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선거가 딱 우리 수준이어서 여러분, 선거는요, 선거 끝나고 막 이게 막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딱 똑같아요. 지금 내가 되게 고상한 줄 알고 명상하고 철학 공부하고 유능식 강의 듣다가 되게 고상한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 안에 탐진치 딱 발견하고 나면 자기 수준 딱 나오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선거 때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의외로 양심을 확인할 때도 있고요. 의외로 강력한 탐진치를 확인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양심적인, 내 안에 이런 양심이 있었네. 이렇게, 확인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는 이렇게 딱, 여러 중생심이 딱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거라 여러분 수용하셔야 될 대상이에요. 아,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중생들은 이런 탐진치를 갖고 있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지금은 이게 낫다는 거구나. 양심보다 지금은 이게 더 좋다는 거구나. 이런 거 설명을 이렇게 딱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가 선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 한번 드러날 때.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날 때. 그래서 이 선거는요, 아주 부정선거 아니면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돼요. 아, 이게 실존이란 말이지. 어떡할까?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거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 지금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데, 수용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 근데 우리는 수용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육바라밀로 우리 앞날을 개척해야죠. 우리 운명을 개척해야지.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부를 가져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딱 좋아 보여요. 양심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번에 국민들 그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 국민들이 확 돌아선 계기는요.
코로나 사태에서 국위 선양한 거. 전 세계에서 한국 부러워한다. 한국이 잘한다더라. 한국인이 또 세계에서 칭찬받으면 또 정신 못 차립니다. 신바람 나죠. 국뽕에 많이 취하셨어요. 양심 좀 어기면 어떠냐. 공정 좀. 그거 다 살다 보면, 아니, 조국처럼 그렇게 다 대학 안 보낸 사람이 어딨어?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왜? 지금 마음이 뭘로 흡족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단하대잖아. 니네 야당은 이런 소리나 들어봤냐? 듣게 우리 해줘봤냐? 이제 그런 마음 탁 식어버리는 거죠. 아니,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로 우리 찬양하고 한다더라 하는 막그 뉴스 나올 때부터요, 우리가 그 여론조사가요,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지율이. 이 관대해집니다. 아니, 이게 탐진치 중에 흡족한 게 생기면 나머지는 좀 용서가 되잖아요. 야, 미통당 니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칭찬 들어봤어? 그럼 이게 마음이 확 녹아요. 아이고, 잘한다. 더 응원하고 지지해줘서 더그 국뽕 더 듣고 싶다. 그쵸? 국뽕 더 즐기고 싶다. 그쵸? 괜찮잖아요. 아니, 중생심이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국뽕은 국뽕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마음은요, 보리살타의 마음이에요, 이미. 왜냐하면, 양심이 중하다는 거를 갖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중생들도요, 가끔 이해관계 없을 때는, 양심 중한 줄 알아요. 가끔씩은 아는데, 자기 욕심이 훅 충족되고, 이렇게 자극받을 때는요, 금방 양심, 예, 그 불만은 나버린다고요. 나버리고, 이게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 되죠. 남 지적할 때는 되게 양심적인데, 자기가 이제 뭔가 욕심이 만족할 때는 양심의 그런 불만족도 금방 우리는 덮고 간다는 거죠. 그냥 그게 중생심의 특징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들 중생심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양심뽕 아닌 걸 즐기시다 보면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나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저 여당 분들이 되게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국민 수준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당이 국민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당은 정신 못 차린 거고요. 여당 욕만 하면 찍어줄 줄안 거고요. 야당은요, 여당은 국민들 수준을 잘안 거예요. 요 정도면 국민들 덮고 가 만족해. 이 정도면 만족해. 이거 충분히 판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머리가 좋죠. 꼼수 좋죠. 저희는 그런데 보세요. 저희는 양심 정당입니다. 양심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당은 왜 여당을 저렇게 공격해? 보수 쪽인 거? 아니요. 보수라서가 아니라 양심 정당이다 보니까 저희는 표방이 국뽕도 좋고 다 좋은데 국위 선양도 좋은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이건 정의롭지 않지 않나요? 이건 양심적이지 않지 않나요? 이말할수 있는 정당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온 국민의 이 국민 중에 국민의 마음 중에 1%가 깨어 있다면 우리 홍익당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1%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 1%가 깨어 있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아테네 등에, 그렇죠. 다 자는데 나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등에라는 거는 따끔하게 꼬집어주는 거죠. 싫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테네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한 40년 했더니, 사형당했죠. 예. 그런 역할이에요.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소크라테스가 창당을 했다면 홍익당 같은 정당을 창당했겠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테네 등의 역할. 대한민국의 등의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미우면 죽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사형 얘기한 이유가 지금 뭐그 사형을 홍익당 사람들 뭐 사형을 시키겠다는 안 하겠지만 죽일 만큼
깊게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쵸? 저거 입만 열면 문천지를 욕해. 아, 진짜 죽이고 싶다 할 수는 있겠죠. 소크라테스 때랑 달라질 건 없다. 민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양심각성은 저희가 끝도 없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시비 거시면 안 돼요. 그쵸? 국민의 양심각성은요, 지금 우리가 제가 죽을 때까지 외친다는 게 뭐겠어요? 홍익당이 정권 잡는 거요? 그건 저 관심사 아닌데요? 국민들 양심각성 되는 게제 관심사지. 국민들 양심각성 하는 게제 관심사입니다. 국민이 정치현상에 분노하는 거는 자기 관점에서 양심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거죠. 그 양심을 저는 육바람일이라는 기준으로 보편화 시켜보시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양심은요, 왜곡되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탐진치에 이미 당하신 거예요. 보편적 양심에, 자기 양심을 더 연구해서 보편적 양심과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편적 양심이 다 있어요. 무지와 아집 때문에 이게 잘안 드러나서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 비도덕적 인품도 괜찮다. 이게 능력이, 이 능력이 자기의 돈을 불려주면 범죄자도 감싸줘요. 우리 MB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했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민심이 선택했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민심이 사리사욕, 욕심으로 선택했냐, 양심으로 선택했냐예요. 사회계약론, 민주주의의 그 바이블인 사회계약론에 이거는 이 전체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민심은 전체의지. 전체의지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꼭 양심적이지 않아요. 보편의지만 양심이에요. 보편의지. 모두를 생각해서 이 마음을 낼때 보편의지라고 하고요. 사리사욕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그 의지는요. 집단의지고 전체의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여당을 선택했어. 아니요. 집단의지가 여당을 선택한 거예요. 보편의지는 양심은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권력 잡은 쪽도 문제가 있다. 야당도 장난 아니지만 권력 잡은 쪽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양심의 소리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뭐라고 비판해요? 이 일베야 그러죠. 저한테 일베야 많이 듣습니다. 이 일베야 토착애구야. 저희는 무조건 양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양심을 주장할 때 저게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요. 또이 종부가 이 일베야 이러다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또 깨어있는 시민이다, 동지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린 늘 겪습니다. 언젠가 양심, 언젠가 홍익당은 진짜 양심을 대변하는 데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주는 날,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보셔야 고등 침팬지 사회에서 강자가 되는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등 침팬지 중생심 알아야죠. 패도의 바이블이에요. 패도. 왕도가 있고 패도가 있어요. 양심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거. 욕심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비방이 나와요. 군주론. 요 군주론과 같은 동양의 책은 한비자가 있습니다. 한비자랑 군주론도 보셔야 돼요. 욕심 세계도 아셔야 돼요. 양심만 알면 안 돼요. 저는 다 연구했습니다. 재밌게 본 책이고 많은 아이디어나 영감도 얻은 책들입니다.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군주론. 군주론도 소화해내셔야 돼요. 예, 욕심의 세계에도 연구하셔야 돼요. 양심이 왜 이렇게 구현되기 어려운지 아시려면요. 고등 침팬지 중생들은요. 이런 식으로 할때 움직인다는 게 나와요. 한비자나 군주론에는 중생심이 어떤 식으로 경영되고 어떤 리더십에서 어떤 리더십에 쉽게 지배되는지가 나와요. 고등 침팬지 연구 차원에서 보세요. 정치 왜 하냐고요? 양심 세상 만드는데 도움 될까 해서요. 저는 양심 세상을 만들려고 온 거지 결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회가 조금 더 저로 인해 양심적이 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지 뭐 고상한 철학하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양심 세상 만드는데 도움되는 건 뭐라도 해야죠. 그쵸? AI가 정치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주장은요, 국회 지금 다 해산하고요. 국회의원 같이 도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국민 입장에서 세금 써서 제일 아까운 데가 그 국회 쪽 아닌가요? 돈 아까운 데가?
특권은 더럽게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처먹으면서 일도 더럽게 안 하는 지랄 같은 곳 아니에요. 제가 뭐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뭐 이렇게 집착하는 거 없어요. 거기 날려버리기로 해요. 날려버리고요. 월수 300만 줘도요. 법 만들겠다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 만들겠다. 그냥 국민들 원하는 법 만드는 부서 만들고요. 그냥 우리가 월수 300만 꽂아주면요. 여러분 줄서 있어요. 그거 만들겠다는. 지금 대학생들한테 리포트로 법 만들어 오라면요. 만들어 와요, 여러분. 인터넷 세상에서 그걸 못해요. 그 제일 인터넷도 못할 것 같은 분들 국회에 몰아넣어놓고 거기다가 뭐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해줘요.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AI가 낫겠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저는 무조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거. 아, 이런 애들한테 왜 월급을 줘요? 세금을 왜 줘요? 도대체. 여러분이 득보신 게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덕에? 지들 사리사욕만 챙기지 뭘 해요, 지들이. 그런 얘기 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했습니다. 재밌죠? 국회의원이 그런 욕하면 더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 돼도 말고요. 안될줄 알았어요. 싸우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보면. 욕좀 해주셔야 돼요. 이 세금 도둑들아. 국민을 위해서 양심적인 법을 만들어야 국회의원이지. 주권자가 명령한다. 개수작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법 만들어라. 국민의 의견, 국민의 입장 대변 못하면 니네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그쵸? 예. 그냥 세금 도둑이지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그 이름하고 안 맞잖아요. 하는 짓거리랑.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안된 사람 보면요.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사람들. 특권만 누리다가 특권 사라져가지고 초라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국회의원 때 누렸던 특권을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그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거고 국민들을 속여서라도 뒷돈 내서라도 어떻게든 그 자리 가고 싶어서 공천받으려고 그냥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100%라고는 안 할게요. 상당수 국회의원이고 그게 국민들 세금 도둑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환영이지. 무상, 고, 무아, 아공, 복공, 구공의 관점에서 보세요. 걔네들 해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네가 국회의원 안 돼서 억하심정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알까봐, 국민들이 알까봐 국민들 분열시키고 싸움 붙이고 남혐 여혐해서 싸우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큰일 나거든요. 국민들이 알아버리면 시민혁명, 양심혁명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권력맛 보면요, 눈이 뒤집힌대요. 근데 그 국회의원 하다가 딱 떨어지면요, 세상 끈떨어진 거죠. 끈떨어진 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못하면 사는 게 아닌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허상을 깨버리자고요. 무명입니다. 허상의 카르마 날려버리세요. 본질이 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법을 만드는 존재다. 한 줄로 끝. 요거 안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 아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국민각성을 외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국회의원들이 쪼는데,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국회의원들이 갑이에요. 국민들이 이거 알아버리면 국민이 갑이 돼요. 오늘 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국민들이 각성하자. 국민들이, 오늘 좋은 얘기 나왔었죠? 국민이 야당이다. 국민이 야당이다. 요거, 우리 꼭 카드로 쓰고 싶네요. 국민이 야당이다. 국민이 야당이다. 홍익당 찍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요 힘으로 22,583표가요, 우리나라를 살릴 기폭제가 될 겁니다. 양심혁명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양심으로 산적한 적폐를 박살내자. 예전 대선 때 구호인데 우리가 양산박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영웅호걸들, 도통군자들, 홍익보살들 여기 모여서 역사를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700명 대단합니다. 7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런데도 뭔일안 일어나겠어요? 좋은 카르마를 오늘 지었어요. 이 자체로 오늘 여러분 밥값하신 거예요. 기분 내세요. 국민야당, 국민이 야당이다. 국민이 야당이다. 이거 외치자고요. 그렇죠? 국회 해산할 수 있습니다. 아, 돈 쳐먹고 일안 하면 계약 해지해야죠. 국민이 호구입니까? 근데 이게 정치인들 종로릇 하는 국민들이 제일 문제예요. 정치인 종로릇 하는 국민들 이간질 시키는 그 빠들, 광빠들, 정신없는, 막 내가 막 깨져버린 분들, 이런 분들 아닥하게 우리 노력하자고요. 온갖 방편 바람일 다 써가지고 노력하자고요. 국민은 종이 아닙니다. 종로릇 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예요. 주권 갖다 바치는 것들. 광음이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주인 선언하자고요. 국민이 주인이다. 갑질 좀 하자고요. 양심 갑질. 양심 붙이면 다 정화돼요. 양심 갑질 합시다. 그래서 국민이 각성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국민이 각성 안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부처님 나와도 국민이 안 따라주면, 국민이 안, 선택 안 해주면요, 끝인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아무 역할 못 해요. 제한된 역할밖에 못 해요, 하더라도. 그쵸? 이 시간으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더 각성하시고, 양심이 답이라는 것 더 각성하시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동지가 되어주세요.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동지들이 많은데, 저 너무 힘나는데요.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 지금 동지감을 느낄 만한 날인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우리 양심운동을 합시다. 양심운동은요, 전 인류를 불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운동입니다.